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일리커입니다. 오늘 시스템은 고객분께서 직접 조립을 좀 하시다가, 안 되겠다, 못 하겠다, 힘들다 하셔가지고요. 재조립 요청으로 입고하셨습니다. 입고하시기 전에 먼저 전면 상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상단에 USB 3.0이 작동 안 한다.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된다. 어느 정도는 조립을 다 하셨어요. 조립 다 하시고 윈도우 설치까지는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자가조립하기에는 배선들이 너무 많다. 시스템 팬들, 발길이 순행, 팬들, 선들이 너무 많아서 작업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입고를 했어요. 일단 USB 3.0 안 되는 거는 제가 고객분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메인보드에 USB 3.0 포트에 케이블이 꽂혀 있지 않아요. 근데 얘를 그냥 안 꽂은 것 같진 않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보이실라나요? 핀이 휘었습니다. 하나는 아닌 것 같고, 두세 개 정도가 핀 휘어가지고, 아마 꽂을 때좀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꽂으려고 하시다가 포기하신 것 같고, 이 휘어져 있는 핀들을 필수 있을지는 메인보드를 일단 뜯어봐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서 메인보드를 뜯어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메인보드 뜯으려면 순행 빼야 되고, 그래픽카드 빼야 되고, 다 뜯어야죠. 어차피 재조립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보드를 드러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선들이 엄청나죠? 특히 이 브라보텍 3100M 이 케이스는 시스템 팬들이 다 독립적인 개별 팬들이기 때문에 배선들이 많아요. PWM, 그리고 5V RGB 배선들이 워낙 많아서 이렇게 보면 선들이 수북해요. 엄청 많죠? 이걸 보고 고객분이 좀 놀라신 거죠. 헉! 아, 장난 아니다. 작업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희 채널 보시는 우리 패밀리 분들은 조립 간단해, 쉬워.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께서는 좀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 차이고 성향 차이니까요. 잘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작업하시면 되고,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같은 업체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 펌프는 제대로 연결을 하신 것 같고요. 시스템 팬들은 전부 설치를 못하셨어요. 지금 PC가 켜진 건데, 후면 팬안 돌고, 순행 라디에이터 팬안 돌고, 전면 팬안 돌고, 팬은 전부 안 돌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아,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기가바이트 X870 이글 와이파이 7이에요. 와이파이 7 제품은 윈도우 11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블루투스, 무선 랜 작동 가능하고, 윈도우 10 설치하시면 해당 장치들이 잡히지 않아요. 작동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 분해를 해서 전면 USB 3.0 헤더 한번 상태 보고 재조립하겠습니다. 다행히 부러지지 않고 살짝씩 휘었으면 좀 이렇게 세우면 될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거 어떻게 된 상태인지. 근데 저 USB 3.0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핀이 되게 얇아요. 진짜로 탁 제껴져 버렸으면 그걸 세우려고 딱 건드는 순간 하고 부러집니다. 만약에 파손됐거나 부러졌으면 메인보드 센터에 입고할 거고요. 핀 힘으로 조치가 가능하면 뭐 다행이겠죠. 자, 메인보드를 탈거했습니다. 제일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USB 3.0. 여기 보시면 이쫙 핀들이 많이 휘었죠. 다행히 부러지진 않았는데 얘를 잘 세울 수가 있을까? 한번 꺾이면 잘 부러져요. 저 하나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개가 지금 휘어 있기 때문에, 아,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못하겠다. 제가 카메라 놔두고 직접 작업을 좀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게 잘안 들어가니까 아마 좌우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면서 꽂느라고 이렇게 휜것 같아요. 아우, 눈 아파. 일단 어느 정도 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아까하고 좀 달라 보이죠? 자,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이게 USB 3.0이거든요. 내부 포트 꽂히나 보자. 이게 잘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비비면서 꽂느라고 핀이 휘었을 거예요. 그 핀이 되게 얇기 때문에 또잘 휩니다. 이거는 뭐 사용자분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핀 자체가 좀 약하게 돼 있어요. 잘 꽂혔죠? 좀 튼튼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센터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깔끔하게 잘 됐죠? 이제 남은 건 브라보텍 3100M 케이스에 재조립해서 선정리 싹 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USB 3.0이 잘 휜다. 조심하셔라.
재조립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아, 힘드네요. 3100M 힘들어요. 왜냐면 각 팬들이 전원선도 그렇고 다 개별선들이라서 배선들이 엄청 많습니다. 보시는 대로 조립 작업을 했고요. 하드디스크 측면에 8테라 하나, 그리고 이 밑에도 지금 두 개 장착 가능한데 고객분이 두 개 더 추가로 장착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원 케이블하고 사타 케이블 다 여기 안에 넣어놨으니까 고객분께서 꽂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RGB하고 PWM 다 허브에다가 연결을 해놨고요. RGB는 전부 다 연동이 될 거예요. 이렇게 배선 작업은 끝. 이제는 전원을 켜서 작동 잘 되는지 보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진행을 하고 윈도우 재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모습은 이렇고요. 깔끔하게 끝냈죠. 지금은 바이오스 업데이트 진행하고 있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끝나고 나서 윈도우 홈 재설치하고 각 드라이버 세팅 한 다음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케이스 교체, 재조립 이런 건이 많아요. 자, 오늘은 사용자분께서 조립을 하다가 RGB, PWM 전원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작업 중간에 포기하고 가져오신 재조립 점검권이었습니다. 다행히 USB 3.0 헤더 이상 없이 잘 연결이 돼서 다행인 것 같고요. 메인보드 센터에 입고해서 유상수리라는 게 있긴 한데 입고 안 하고 바로 처리가 되면 그만큼 찾아가시는 시간대가 짧아지니까 낫죠. 비용도 줄고. 자, 이렇게 해서 재조립 점검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객분은 잘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세요. 조립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어떤 분에게는 정말 간단한 걸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정말 복잡, 난해한 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